예, 이 앞에는요,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번에 구입한 알코올인데요. 아직 뭐 개봉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재난 세태를 대비해서 저처럼 이런 알코올을 구입하신 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안전에 관한, 그리고 화재에 관한 그런 문제일 건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저는 뭐 금방 곧 사용할 거지만, 혹시라도 미사용 제품이라도 알코올이 이게 증발되면서 기화되면서 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알코올이 이런 새는 과정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집에서 이런 창문 같은 거다 닫힌 상태에서 혹시라도 담배 같은 거 태우시다가 폭발할 수 있는 화재 우려도 있고 굉장히 알코올은 취급이 중요한데요.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 혹시라도 개봉을 하지 않은 제품일지라도 몇년 두다 보면은 조금씩 약간씩 미세하게 새서 누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한 제품이라 처음에 양이 얼마였던가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보관만 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증발되는 양이 얼마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초기량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위에도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집에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이거 혹시라도 아이들이나 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에 써놨습니다. 그럼 뭐 건들지 않겠죠? 알코올, 에탄올 99%. 9%, 뭐, 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까,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제품은, 무수알코올 99.9%짜리는, 이거는 인체에 소독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라도 피부에 바르지 않게, 인체 소독금지,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량 표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관을 할 때도, 화기나 그런 거에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격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원래 알코올이 들어서 온 박스인데요. 이런 데에다가 넣고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그런 곳에 보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나중에 몇년 지나서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요. 박스를 열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게 겉에도 이런 주의 표시에 화기 언급 뭐 이런 거 적어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위에도 박스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은 이게 가족 뭐 어느 분이 봐도 뭔지를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서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잠시 켜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